비운의 아이템 22성 보보공의. 아 너무 아깝다. 아 이걸 잡는 거다. 아 아깝겠군요. 아 다음 캐릭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아깝겠다. 궁금하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아 바이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6219. 아 이러면 뭐 기본적인 링크는 다 있으시다는 것이고. 테네브리스링 15% 에디 공식 블라썸 링. 09에 힘이 9 오른 건가요? 올텟 아니 05에 힘 6인 것 같은데? 9%의 에디 공식의 힘 6, 10, 21% 마이스터링 5에 48, 3에 68, 0, 4 올랐네요. 18%의 공식. 966 에디 6%. 아 직작을 하셨나 보구만. 그런 것 같은데. 4에 21초 백하운모 9%의 공식. 966 7에 51초. 아 이거 추억 좋다. 메코네이터 100초 996 에디 4% 가엣이 1에네. 가엣을 전체적으로 잘 신경 안 쓰시는 편인 것 같은데. 6에 24에 12% 투드 4에 36에 힘 9% 5에 40초 21% 에디 한줄 6에 48. 와 33%네. 야 에디 2줄에 33%. 아 6에 64 아 33%야. 5에 54에 05초 에디가 2.5졸짜리 장갑 104초 가잇 1회짜리. 가잇을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편인 것 같아. 숄더 07에 힘이 3 오른 것 같군요. 18%의 에디 공식의 힘이요. 귀걸이는 데아시두스가 있군요. 임시 방편 그냥 업시아전에 껴놓은 느낌인데. 위잠 35, 30, 30에 리스트라모 6에 70초 에디 2줄에 21%. 망초 에디. 가격 좀 좋겠는데. 공댐 방에 966에 50 에디 공식짜리군요. 펫은 스크롤 자기 돼 있으시고. 스라벨 풀세트. 한번 연락해. 마라벨 풀세트.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섀도우 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가이 1회짜리라도 살걸 그랬나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그 120억에 괜찮은 멤버이 올라왔길래. 가격 대비 괜찮긴 하죠. 네 그래서 급하게 사서 딱 갔는데 팔렸길래. 네네. 그냥 빡 구매했습니다. 너무 기대 안 좋아서. 그렇군요. 뭐 궁금하신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그 노말 윌인가? 거기까지 가보고 싶은데. 네네. 방무 두 줄인데 지금 방무가 되게 낮더라고요. 네네. 무기를 이제 어떤 옵션을 가야 되는지. 방무가 낮아서 고민이로군요. 맞습니까? 네 이거 가드 크러쉬인가? 그 바이퍼 스킬이 있더라고요. 네네. 방무는 필요 없는 건가요 바이퍼가? 방무 필요하죠. 잼팩업이 좀 잘못됐군요. 네, 지금 그냥 지금 나오는 대로만 까고 있어서.
무기 뭘로 바꾸실라고요? 이게 쌍레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앱솔이요? 네, 앱솔. 아, 앱솔로 하시려고. 그 쉐도우 무기 때문에 교부를 타면 투자를 좀 안 하려고. 무기는 교과잖아요. 네, 무기는 교과 가능하니까 이제 눈장하고 얼장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서 그 부분도. 그렇죠. 노멀 윌이요? 네. 아, 노멀 윌도 갈 수 있나요? 지금이요? 네. 네.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충분하죠. 야, 그 카벨도 그 G스택 2.0 때 못 잡아가지고. 지금 거의 원바쿠 안 넣나요? 유니온이 나서서 안 되나? 원바쿠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조금. 카벨도 약간 간신히 잡아서. 아, 지금 스펙에 카벨이 간신히 들어간다고요? 네, 좀 컨트롤이 많이 딸리나봐요.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생각해보면 전 무기류가 쌍레를 썼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무기에 방무를 한 줄 더 챙기면 세 줄, 방무 세 줄은 약간 비효율인 것 같아서. 방무가 왜 낮은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지금 치모 있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젤로가 없군요, 일단은. 젤로 있어요. 아, 있군요. 안 껴놓은 거죠? 아, 네, 안 껴놨어요. 아, 이거는 굳이 무기류를, 방무를 챙기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은. 네. 그냥 여기 오른쪽에 보공 있는 걸 왼쪽 방무로 땡겨가면 안 됩니까? 아, 그, 지금, 치모, 크악 땡겨놔서, 그 치모 빠지면 크악으로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아, 크악이 낮아요. 아니요, 일단 어빌리티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어빌리티요? 네네. 이게 뭐지? 바이퍼가 크하게 필요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 바이퍼 기본 패시브에 네, 보공 그게 있어요. 20%가. 아, 보스 크하게요? 네네. 근데 사냥할 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 사냥은 뭐 아르카나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나니까. 무기는 도보공이나 보공공을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 그렇긴 하죠. 네네. 아, 방무가 그래도 92까지 올라가네, 왼쪽 그 방무 채우면은. 92요? 92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아, 근데 어차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나, 결국에는 보공을 채우나 방무를 사나 똑같긴 하겠군요. 근데 템 팔 때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방문은. 아니죠. 어떻게 사왔느냐가 중요하죠. 아. 그죠. 조금. 얼마에 네, 사왔느냐가 중요하죠. 그대로 팔면 똑같으니까. 네. 네네. 네? 지금 스펙에서 무기만 바꾸면 여기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아, 노말윌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말이죠. 노말윌이 스펙이 일단은 네, 포스부터 올리셔야죠. 아, 그쵸. 포스를 올려야죠.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1140인가요? 며치지요? 1140이요? 네. 아, 한참 멀었구나. 아, 그럼요. 그때쯤이면, 아, 이제 나도 그럴 수 있겠어. 1140이었나? 며칠이야, 노말밀이? 저도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1140이라고 그랬나? 1080인가? 아, 아, 네네. 그때쯤이면 뭐 자연스럽게 같이 되지 않을까요? 아, 네네.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 바지 있잖아요. 네네, 바지. 약간 돼지목에 진지목걸이 같은 느낌 들어서. 아, 그렇지요. 네네. 이게 그 불큐 한 개 던졌는데 뜬 거거든요. 아, 33%가요? 네, 21%만 띄우려다가 네네 떠버려서 이걸 그냥 팔고 다른 템을 보충하시는 건 돔이나 이제 파플마크 쪽으로. 아, 파플마는 좀 불빛마를 제가 불빛마라도 노려보고 있는데 카핑을 2주째 잡아도 안 나오길래. 아, 카핑 두 번 잡았습니까? 아, 2주째. 아, 2주 동안 계속 14번 잡았다고요? 네네. 아, 바지를 파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만데요, 이거? 저도 가격은 모르죠. 얼마 생각하는데요? 7,80억은 받지 않을까요? 아, 7,80억. 아, 기본 21%가 한 4,50억 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럼 30%면은 아, 이게 추업이 약간 아쉬워가지고, 그죠? 그쵸. 아, 33% 추업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아, 그래도 그 정도보다 잘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100억 넘기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네.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스펙을 21%로 줄이고 도미를 맞추시겠다. 맞습니까? 네. 아. 귀걸이는 안 맞추나요, 혹시? 아, 귀걸이도 맞춰야 되긴 하는데, 네네. 귀걸이보다 도미랑 수공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귀걸이보다요? 네네. 카운 목바 이거 바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 그렇다고요? 귀걸이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수공차는 20만 정도 나는 것 같던데? 돈 가격대로 비교해보면? 아, 가격 대비요? 네네. 도미가 50억대 이런 느낌이요. 이어링보다 비싸지 않나요? 귀걸이도 매물이 딱히 없어서. 20억 정도, 30억 정도 주면은 잘돼 있는 거에 추억 돼 있는 거 많던데요. 킴퍼. 덱스 레전인데 가격이 좋은 거 같군요. 24억밖에 안 하네요. 아, 역시 마이스터 이어링이 싸긴 싼가 봅니다. 네네. 한 33만 원, 40만 정도 오르나 보네요. 40만. 이거 좋다. 14. 스탯도 올랐네. 야, 이거 좋다. 도미가 가격 이거밖에 안 되나? 마이스터 이어링이. 이거 좋다. 나라면은 이거 사가지고 하면 아, 아니야, 도박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괜히 내 캐릭터 들어가 살 뻔했군. 이 귀걸이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여보세요? 네. 귀걸이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도미 한 50억짜리 정도 보면 50만 원 뭐라고요? 오른대. 도미 한 50만 정도면 오르는 것 같던데? 도미가 50만 오른다고요? 내가 48억 정도 사면. 2.21% 에디 한 줄. 966에 에디 23짜리. 6에 6축. 023. 40만 오르는데요? 이건 아마 공이 더 많이 올랐던 거는 버프 같은 거 쓰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귀걸이가 더 싸고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귀걸이가 원치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귀걸이가 빠지면 보장이 깨지긴 하네요. 지금 보장이 몇 세시죠? 굿셋이요, 굿셋. 나중에 그리고 마이스터링도 바꿔야 되고. 아, 저 마이링 별 다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별 다른 거요. 저는 별로예요. 아, 저 10억 썼는데 15성도 안 가더라고요. 저는 40억, 50억 썼는데 12성 되더라고요. 네네. 사는 게 최고긴 하죠, 솔직히. 마이스터링이 비교적 30%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레전 값이죠. 요새 마이스터링 기본 레전이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유닉 17성 끼는 것도 뭐 나쁘지 않긴 한데. 깔끔과 966이냐 뭐 이런 차이긴 하죠. 그리고 응축이 같은 경우는 뭐18% 토드가 있긴 하니까요. 네. 쿠아티는 네네. 심볼인가? 네네.
그거 17성은 별로인 건가요? 심볼이요? 네, 그 마이스터 뭐, 네, 그 마이스터 심볼, 네네. 마이스터 심볼이요? 아, 네. 마이스터 심볼, 얼작 말하는 거죠. 네네. 아, 비추천이요. 아. 별로 안 올라요. 아. 오히려 추억 좋은 응축이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아. 그리고 눈장으로 선택지가 아쿠아틱, 네, 불비마, 파풀마 정도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파풀마는 좀 교불에 노자 가격도 비싸가지고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아,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네, 포스가 어쨌든 1140, 1140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네. 그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밀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모이는 돈도 있을 테니까. 아, 루시드는 아마 지금 스펙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루시드는 그 포뻥이 540. 아, 딱 돼. 레벨 235. 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루시드 갔을 때 이것보다 데미지 낮았던 것 같은데요? 있을 때 타파풀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이것보다 낮았던 것 같은데. 아니, 버프 쓰면 데미지가 한 1000만 되지 않나요? 네네, 로디드 다이스 쓰고. 아니, 손이 문제였나요, 역시? 데미지가 잘 안 나오나요? 네, 데미지 반 정도 까니까 데카 다 쓰더라고요. 아, 그럼 컨트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소울스 데미안도 어제 제가 딱 했던 것보다 스펙이 더 높을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수가 10분 내로, 10분도 안 걸리죠? 혼자 가봤나요? 아니요, 퀘스트 안 깼어요. 그렇군요. 데미안도 혼자 깰 수 있는 스펙이긴 하죠, 지금 스펙이. 어빌리티 굉장히 거슬리는군요. 아, 저거 레전드 가기 귀찮아서. 아, 귀찮아서 안 갔다? 아, 굉장히. 뭐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